알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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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틱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반갑습니다. 언론학의 교수여서 이 문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최진봉 네. 교수님. 네. TBS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TBS를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단독으로 이제 처리를, 조례안 폐지를 처리를 했죠. 그래서 네. TBS에 1년 있다 2024년부터 예산의 70%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TBS 존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최소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청회도 좀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 TBS를 운영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할 텐데 그냥 뭐 그 김어준 한 사람이 싫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시민들이 정말 그러면 TBS 교통방송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갈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논의도 없이 지금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서울시 저 TBS 지원 우리 다 삭감할 거야. 아예 지원 폐지 조례안을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네. 일단은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던 2022년 4.7 보궐선거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는데 네. 그리고 나서도 TBS가 자체적으로 무언가 좀 개선 조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뭐 좀 무리한 방식을 쓰던 과거의 그런 네. 사례들도 있었겠지만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TBS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불거지면서 또 보수 진영이 문매를 맞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올 여름이죠. 보궐선거를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TBS에 대한 교육방송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회자가 됐었고 오세훈 시장이 아마 서울시장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역사상 서울시에서 한 개동도 빼지 않고 전동을 다 이기게 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타났죠. 말씀 주신 것처럼 공론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수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났던 공론화된 내용들이 있고 최근에도 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 저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방식으로서 객관성과 공공성을 띠고 있는가 아마 들으신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최근 10월 29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날 10시 15분에 그 심정지 상태의 사고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확인하고 소방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시간들이 10시 50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 전부터 교통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이태원 일대에 상당 부분이 있었을 텐데 TBS는 과연 그 시간 교통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방송이 책무를 다하고 있었는가 이 문제도 지금 서울시의 뜨거운 쟁점이라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시민들께 좀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울시장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TBS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생각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공약을 봐요.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론화가 꽤 됐고요. 그러니까 공론화고 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이 생각한 대로 모든 걸 다 동의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 시장을 누구를 선택할 거냐 문제하고 TBS 문제를 따로 물어봤다면 다른 경우가 나올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겼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주장했던 게 다 TBS에 관련된 것도 다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방송사예요. 그 방송사가 공익적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지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논의를 해야지 당장 없애버리면 된다고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뉴스 공장이 문제가 있다. 뉴스 공장 싫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편향적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뉴스 공장을 어떻게 해야지? TBS 전체를 이렇게 뉴스 공장만의 문제라고 서울시의원들이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TBS 관련된 내용 속에서 뉴스 공장은 좀 굉장히 독특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혹시 우리 교수님도 인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문제 또 과거부터 쏟아냈던 가짜뉴스성 성격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바로잡지 않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TBS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교수님 말을 받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을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4.7 보궐선거 승리하고 난 다음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두 시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수개월의 시간들이 또 있었고 자체적으로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을 상당히 기다려봤지만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았더라. 그래서 서울시가 일단 고육지책으로 조례안을 처리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시작 단계고 그러면 이거 그냥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 TBS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순차적으로 또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한 뭐 후속 조치들이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도 그 TBS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서울시 지원금이 70% 정도 되는데 네, 많죠. 네, 이걸 아예 잘라버리면 이 TBS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당장 내년부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후년인데. 내후년이니까. 내년, 그 올해도 잘랐고 내년에도 잘랐어요. 그 기간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관련된 경찰서장 이임재 서장이 시간적 그 골든타임을 제대로 맞춰서 오지 못했다는 일들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112 그 상황에 대한 문제부터 많은 일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난날 재난이 있을 때부터 시작돼서 교통방송이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의 평가 또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들이 꽤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산을 너무 깎아놔가지고 그때 재방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음악방송 밤에 그 시간에. 이게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예산 관련된 문제예요. 예산에 관련된 문제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응급재난들을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병민 의원이 여러 가지,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BS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교통방송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TBS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TBS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공론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버리겠다는 접근 방식은 저는 지극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방송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안 드니까 아예 방송 없애버려 이런 식의 접근 방식 시기 저는 잘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 문제는 네, 빨리 아,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들이 다 짚었어요. 아, 네네. 다 잘 들으셨죠? 잘 들었고요. 자.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속보가 떴던데 네.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 들어간 내용들. 네, 그러게요. 예, 속보가 나와갔고요. 네, 알겠어요. 자, 예. 좋아요.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네. 예, 긴급한 내용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아,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었나요? 아니요. 자, 아, 예. 자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매우 중요한 순방이었고 성공적이라는 얘기는 김재원 최고가 다 했습니다. 예. 자 순방을 바라보는 근데 정치권의 반응. 아 순방에 약간 미흡한 점은 무엇이었나. 이거 조금 한번 짚어볼까요. 아 미흡했던 내용들. 네. 글쎄요. 미흡했던 얘기는 우리 최진영 교수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미흡했던 얘기예요. 네. 어떤 게 미흡했는지. 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취재를 제안한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다 기자들마다 900만 원씩 이상 내고 돈을 그러니까 돈을 내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간 거 아니에요. 전용기를. 전용기가 타고 가면서 취재 편의 제공한다고 MBC는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취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서 예를 들면 한미정상회담이나 한미일정상회담이나 한중정상회담에 우리나라 기자도 못 들어갔어요. 일본 기자들은 들어가 취재 다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일본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과 우리나라 기자들이 취재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자들은 전속 기사가 찍은 사진하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제공하는 브리핑 자료만 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지. 아니 기자가 현장과 취재하고 발로 뛰어서 취재해서 기사를 써야지. 대통령이 주는 자료 가지고 기사 쓸 거면 뭐하러 전용기 타고 가냐고요. 한국에 있어 쓸 수 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이 행동을 하고 또는 뭐 행사를 하는 과정에 기자가 당연히 풀다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풀다인에 들어가서 기사를 쓰고 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아예 취재하는 것 자체도 봉쇄되는 것은 이거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제한됐다.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취재 통제라는 말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정상회담이 여러 기가 있었습니다. 한미일에 대한 정상회의도 있었고 한미, 한일, 한중 간의 정상회의도 있었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됐던 프놈펜 성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로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가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외교 일정에서 이뤄지게 되는 그 일정을 발표하게 되는 것도 또 취재 관련된 것도 양국 간의 협의 조정사항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이 다소 미진했다 그래서 지난 뉴욕 순방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가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아닌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야당이 얼마나 거칠고 거센 비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마지막 순간 한중 정상회담도 최종적인 일정이 발표될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서 접근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인 입장에서 처음 시작되는 단계부터 교수님 지적했던 것처럼 MBC 전용기 논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특정 기자들과 좀 얘기 면담을 하는 과정들 이게 이제 언론인들과의 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있었던 과정 속에서도 이 취재진들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온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전임 대통령이랑 완전히 다른 것 한 가지는 언제든지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또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대통령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자들과 만남이 있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이제 오늘 귀국하고 나서 내일이고 모레고 또 묻는 과정들이 있으니 이런 일들을 취재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취재 제한이에요.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기자들은 들어와 취재를 했다니까요. 한국 기자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양측의 발표 내용도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 한일 그 일본들의 일본인의 주장으로는 한일 징용 공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징용 피해자라고 부르고 그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혀 그 보도 내용이 없었어요. 연예인이. 왜냐하면 일본 기자들은 직접 취재하고 들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걸 아는데 그래서 취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언론사가 들어간 언론사와 들어가지 않은 우리나라 언론사와 취재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그래요.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IRS에 대해서 뭔가 수정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IRA. 미국의 발표를 보면 IRS에 대해서 수정 여지가 IRA. 있는 것이 아니 IRA? IRA. IRA. IRA에 대해서 수정의 수정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미국은 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취재를 직접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공하는 그 자료만 가지고 기사를 쓰면 여러 가지 빠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정말 만약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예 빼지 않겠어요? 그럼 기자가 취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풀단이라도 최소한 현장에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전용기 타고 가는 거잖아요. 비공개 회동에서 나왔던 일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취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두 발언이라든지 일정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적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당연한 권리를 제한했다. 전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관련된 내용들 충분하게 현지에서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알릴대로 알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지금 얘기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만 취재를 제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야당의 무리한 주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재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이 순방의 의미가 좀 가려진 거는 좀 사실이에요. 김건희 여사 논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시작했던 논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당시 그 해외 현지에서 나왔던 매체 보도를 보니까 또 일면에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소년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여사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모습 속에서 지난번 뉴욕 순방 갈 때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가는 것조차를 이제 문제를 삼게 되니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마저 부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과 비난들이 있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들이 저는 썩 가히 좋게 보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이번 이제 정상회담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김건희 여사의 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방문한 것도 저는 기자들이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도 어찌 보면 여사로서의 공식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공식 일정을 하는 거. 그러면 거기도 사실은 전속 기사가 찍은 사진만 공개가 됐지 실제 취재를 가고 취재를 따라간 적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따라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나 이게 도배를 하다 보니까 네.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이 다 별로 빛을 못 바라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최진봉, 김병민 오늘도 뜨겁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뜨겁습니다. 이분들.